자, 가져오신 카드 한번. 이거는 슬리브가 특이하네요. 오, 르브론. 이야, 이게 문제의 그 카드군요. 예, 집에서 이야. 쫓겨날 뻔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 4천만 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오, 얼마에 샀어요, 이거? 이거 한 520만 원인가? 예. 대박이다. 누구야? 압둘자바? 매직 존슨? 우와. 레전드들의 듀얼 저지 오토 2001년, 2002년 확실히 이때 카드들이 예뻐요, 보면. 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왜 이렇게 카드 쓰레기같이 만드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카드도 이제 또 클래식이 되었네요. 오노토인데 이 좁은 공간에 진짜 제가 봤을 땐 이거 지도하신 분이 사인 이렇게 시키신 분이 굉장히 그 야물딱지지 않았나. 와, 이게 지금 카드가 대박인 게 유니폼 색깔하고 저지랑 컬러 매칭이 돼. 그렇죠. 예.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나 그건 별로 신경 안 썼었는데. 그리고 L은 레전드인가 레이커스인가 뭐 whatever. 어쨌든 모든 의미 부여가 다 되네. 이 추억의 핸드 넘버링이네요. 이런 걸 딱 보면은 우와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뉴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몰라요. 플레이메이커, 시애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보면은 와, 아이고, 짱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최고지 그 카드는. 몰라. 라밀로볼이나 올리고 저기 엔트맨이나 올리고 그러면은 환호하고 오래되신 분들은 야, 철수님 이거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모르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저도 뭐 약간 진짜 그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걸 수도 있지만 모든 컬렉터들이 다 이렇게 지식을 공유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해는 하는데 이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만나기 편하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요즘에 이제 새로 모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공통적으로 카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비슷해. 깊이가 좀 다르지.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고 뭐 제가 그걸 뭐 무시하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니지만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딱 한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핫컬렉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 옛날 카드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니까 흘러왔던 부분들이나 어떤 카드들이 이제 명작으로 남아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면 과거를 보면 또 현재의 카드들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갖고 있는 옛날 100개 잡지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카드가 이 당시엔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우리 때는 진짜 100개 가격으로 얼마 그러면 그거대로 막 트레이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베이 거래가 뭐 이렇게 하니까. 요즘 BGS 보내서 참패를 당했어요. 굉장히 9.5가 없어요. 굉장히 깐깐하게 주더라고요. 물량 보니까 10분의 1 수준이던데 PSA에. SGC랑 비슷하던데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BGS를 보내는 그 맛은 PSA보다 조금 약간 관대하고 PSA9를 보내서 BGS 9.5를 맞으면 그래도 조금 더 가격 상승이 있으니까 등급비마저 그러니까. 버려가면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저 같은 분들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 힘든 세상이 됐어. 아들이 카드를 좋아해요. 와이프가 좀 많이 싫어합니다. 그거를 그 광경을 보면서 나중에 그런 걸 좋아하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바로 버릇을 고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와이프분께서 카드 모으는 걸 알게 됐어요? 결혼 전에도 알고 있었나요? 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 전에는 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얼마 하겠나 이랬는데 아니 뭐 한 20만 원, 30만 원이 나가고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 아, 통장을 같이 썼어요. 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게 오픈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르브론 크롬리프를 제가 이게 그때 당시 제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갑자기 그 500만 원을 딱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전세자금 그 남은 돈이 터치하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거기서 500을 뺀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쨌든 500을 해서 썼고 이렇게 불었으니까 이제 팔아서 백 하나 사시면 되겠네. 그거를 이렇게 자꾸 그걸 안 믿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지금 백 사주려고 저기 커리 갈라티를 파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1300불인가 1400불? 목표는 얼마인가요? 아, 목표는 저거 한 뭐 몇만, 한 2만불? 2만불? 예. 간격이 너무 큰데? 간격이 너무 큰데 그렇게 안 나오면 지금 위험합니다. 근데 뭐 그건 쇠복이지 뭐. 자, 그러면 저희 이 카드 토크의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예. 나에게 스포츠 카드란? 돈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구멍? 비상금이라고나 할까? 예. 숨구멍.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또 만나고 또 지인분들 중에 카드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저는 많은 포션을 또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뭐 제 대학교 친구들도 있고 뭐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뭐 중학교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상 그분들보다도 평생 가는 친구들도 이제 많이 생겼고 테두리 안에서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거 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진짜 막 서로 물어뜯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뭐 형님도 나 저랑 처음에 막 물어뜯고 그랬잖아요. 난 처음에 이 새끼 뭐지?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다 어렸어요. 어렸고 혈기왕성하고. 아니, 근데 난 형이 너무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형이 갑자기 나한테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여자 농구를 같이 보러 가자고 하니까 진짜 뭔가 그때부터 이 형이 뭔 생각일까 처음에 그랬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어. 근데 같이 보러 다니다 보니까 너무 친해졌어. 그리고 특히 우리는 또 제가 또 KB 스타즈 팬이었기 때문에 청주까지 가고 그랬지. 예, 팬이었었죠.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예, 왜냐면은
또 우리 프랜차이즈 선수를 너무 강하정 선수. 예. 형님 이건 진짜 편집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저 KB 저 대출도 안 해주고 진짜 KB 저기 아, 저 안 쓸 거예요. 나 카드 바꿀 거야 이제. 신한은행으로 바꾸려고 저 실사조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김남비 선수가. 예, 두 선수 참 하여튼 제가 참 좋아하고 예, 정말 제가 인생 진짜 제일 힘들 때 그 두 분 형도 그때 저랑 같이 많이 다니시면서 되게 재밌게 보셨잖아요. 그치 나 아직도 김지영 선수 응원하고. 아 그럼요. 아, 그 선수는 진짜 찐이에요. 예. 정말 그 인스타 어떤 그런 관리나 이런 그 DM 이런 거 하나도 무시 안 하시고. 아, 이 여자농구 카드가 나올 예정인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나왔다면 이제 다음 주 영상으로 곧 브레이크를 할 거고 둘이 모여서 한번 같이 케이스 브레이크를 한번 하면 저희 진짜 여자농구에 대한 그 열정이 그렇죠.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어서 난 강하정 선수를 한번 부탁해보고 싶어. 팬으로서 팬미팅. 아, 그럼요. 부산이기 때문에 이게 부산 갈 수 있다.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데 난 못 갈 것 같은데 나 혼자 갔다 올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멀리 보고 뭐 언젠가 그런 언젠가는 기회가 또 있겠지. 여자농구 카드 들고 올라 그랬는데 플로리스 오케이. 가방에 이렇게 딱 있거든요. 금색 가방에 그거 들고 나오면 너 어디가? 이럴 것 아 박스를 원래 안 하기로 했었는데 저기 제가 약속을 드린 분이 있거든요. 박스 하면 난 너 다시 안 보겠다. 여자농구 박스는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해야 못 참을 것 같아요 형님 진짜. 이 WKBL 찐팬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 카드가 또 발행이 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또 조만간 같이 카드 오픈하는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 기름값만 네. 주시면 됩니다. 아, 네. 톨비까지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톨비 왕복 5,600원인데 아, 저기 반올림에서 저기 올림에서 6,000원 주시면 저 조코 PTV 때 보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너무 오랜만에 방송해서 저도 재밌게 했고요. 형님 저기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예,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